엄청 빨리 뛰네. 잠재! 네. 어디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심장 소리 들으러 가려고 옷 입었어요. 잠깐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저 동생이 생겼어요! 드디어 동생이 생겼어요? 네! 축하해요! 어때요? 진짜 동생이 생겼다는데요? 그렇게 바라던 희율이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동생이 왜 갖고 싶었죠? 동생 있으면은 제가 혼자 놀 때보다 더 동생이랑 같이 노니까 재밌어서요. 맞아요. 혼자 놀기가 좀 심심했죠? 네. 유치원 친구들이 동생 얘기를 하면 부러웠어요. 그랬어요? 네. 이제 드디어 생겼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엄마가 지금 네. 입덧이 너무 심하죠? 네. 뭐 먹고 있죠? 우유 카스테라만 먹고 있습니다. 잼잼이 때는 흰밥이랑 참치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 태어나기 전에 네.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으로 근데 진짜 어때? 둘째가 생겼는데 여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둘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돼요. 둘째까지 키우는 부모들이 다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상상이 안 가. 다 같이 다닐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한 명이 혹시 둘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며 막 이런 걱정이 많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알겠다. 어? 생각이 났어? 알려줘. 이모를 거기에 불러서 같이 앉는 거. 이모를 부른다고? 불러? 동생 항상 안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짐짐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힘세. 아빠 힘세서 아빠. 남동생이 좋아요? 여동생이 좋아요? 동생 남자고 아빠도 남자고 나는 여자고 엄마도 여자라서 줄다리기도 할 수 있지. 그러면 아빠가 무조건 이기는데? 아니야. 그러면 잼잼이 아빠랑 편해야지. 아빠 힘싸다며. 아니야, 우리가 이길걸? 아빠가 힘싸다며. 우리가 이겨. 아빠가 허리 아프잖아. 아빠 허리 다 났거든요. 동생이랑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서풍. 서풍. 재밌겠다. 와, 근데 그게 걱정인데 생각해보니까. 뭐? 잼잼이가 신생아였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애기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신생아 마스크를 어떻게 씌워? 신생아 마스크가 있나? 초소형 마스크로 씌우시긴 하더라고. 근데 참 이게 안타깝다. 신생아들은 숨쉬기가 되게 힘들 텐데. 잼잼! 네! 잼잼이도 100일까지는 외출을 우리가 안 했어요. 근데 동생은 더 많이 못 다니겠다,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동생 심심할 텐데? 엄청 많이 재밌게 놀아줘야 돼. 그렇게. 저 노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많이 놀아. 아, 쯤쯤이 노는 거 좋아하니까? 얘기 즐거웠어요? 네! 쟁콩이모들 이따 만나요. 쯤쯤. 아빠 찍는 거예요? 네. 카메라예요? 네. 여기 왜 온 거죠? 결혼 심장 조이트를. 쯤쯤. 네. 괜찮아요? 이걸로 엄청 멋진 카메라를 할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우리 거고 여기 빨간색이 우리 거가 아니고 다른 나라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는 카메라, 잡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잡아. 아, 네. 와. 안녕하세요. 동생 한번 볼까요? 네. 네, 3.18cm고 영양분 주는 기관이고 여기가 애기예요. 심장입니다. 움직이죠. 가운데 움직이다. 움직이는 데가 심장이고 애기 키는 8mm 정도. 귀여워. 귀여워. 동생 8mm래요? 아니 귀여워. 귀여워? 유리가 더 귀엽다. 유리 왜 이렇게 똑똑해? 17년생인가요? 네, 맞아요. 17년생인가요?
엄청 빨리 뛰네. 어쩜 잘 못해. 건강하게 다녔어요. 선생님, 그냥 동생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희율이 어떠면 좋겠어? 남자면 좋겠어. 남자면 좋겠어? 지금은 알 수가 없어. 조금 더 기다렸다 알아야 돼. 좀 나중에 물어볼까요? 남자면 좋겠대. 너무 귀엽다, 진짜. 되게 똑똑해. 선생님, 엄마가 자꾸 토해요. 엄마가 자꾸 토해? 희율이 걱정됐어? 너무 착하다. 동생이 잘하느라고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래. 근데 엄마 진짜로 아픈 건 아니고 동생 크는 동안에만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가자. 자, 우리는 이제 사진 챙겼어요? 갔어요. 우리 이제 여기 병원 끝나면 어디 갈까요? 백화점이요. 엥? 백화점 왜요? 동생 옷 사러요. 태어날 때는 옷 안 입고 태어나죠? 그냥 잼피예요, 잼피. 이제 갈까요? 응. 갑시다. 근데 왜 이거 가려야 되는 거야? 여기 왜 왔죠? 동생 옷 사러요. 잼쟁이 골라줄까요? 네. 신생아 옷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신생아 옷 어딘지 물어봅시다. 어! 이거 진짜 이게 귀여워? 진짜요? 응. 이렇게 핑크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쁜가 보다. 그치? 모자도 귀엽네. 핑크 맞아. 귀여운데? 선생님 이렇게 무늬 있는 게 좋아요? 네. 양말이 진짜 귀엽다. 양말 진짜. 이걸로 살까? 어? 이걸로 사? 응. 이걸로 하자. 요즘 두께가 괜찮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맞다. 다음에 또 봐요. 이제 집에 갈까요? 네. 잘 보관했다가 태어나면 입혀줍시다. 네. 바이바이.